세상에 자꾸 무슨 사람 딱 하나 있다. 눈도 마주 못 치고 못 보고. 그게 우리 아들 아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혹시 눈물이 나. 이제 내가 몸 키웠기 때문에 내가 몸 키우고 이랬기 때문에 항시 마음이 찬하고 이제 국민학교 지금 한 5학년 됐나? 이제 저거 아빠가 키웠는데 아빠가 키웠는데 무슨 그리 잘 키우겠노? 남자가 돼갖고 나는 안 묻고 안 잊고 아들 위해서 그만큼 살았는데 내 돈을 많이 버려놓으면 언젠가 내가 내한테 오겠지 돈이 많으면 언제 오겠지 싶어서 옆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나 알까 땅이나 알까 그거 어찌 알겠다 누가 알겠노 군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라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네 공부를 못 시키겠으니까 내가 갚아줬구만 그래 했는데 자꾸 해결해 달라 해서 네가 이걸 또 하면 또 그럴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버리갖고 해라 이러니까 안 왔다 우리 집에 한동안 지가 버렸는 거 갚았는 거 연락 없더라 그래갖고 뭐 더 인연이 꺼지지 그치 진짜 내 속 심정을 알까? 우리 아들 딸 띠거든 우리 아들 왔네 눈물 안 흘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어머니 지금 아들 눈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아무튼 그치 엄마는 네 눈을 잘 못 본다 엄마는 그렇게 참아왔던 눈물이 날 부른다 오래 기다렸다고 무뎌진 줄 알았던 살아난다
최고 잘 나비는데 니는 엄마 마음 그걸 잘 몰라주는 것들아 엄마는.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네 마음은 어떤 것도 엄마도 모르겠다. 장가 가는 것도 그렇고 엄마는 현재는 엄마 장가 가는 것도 요것 때 헤어진 것도 엄마 때문인데 요것도 다시 만난다니까 또 뭐라고. 연애 중인 사람한테 이 여자 마음에 안 든다. 엄마는 그거가 싫다.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난 또 누구 만날까요? 잘 들어봐라. 무슨 가는 게 아니고 엄마는 그 아주 저는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뭐가 가능하 말은 누구나 다나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네가 아버지 밥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 애는 내한테 밥 드셨어요? 아줌마 밥 드셨어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될까 아이가? 왜 엄마 머릿속에는 왜곡이 돼 있어? 엄마 그때 식사하셨어요? 라면서 빵도 사다 줘가지고 빵까지 먹으라고 했는 사람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들아, 엄마도 나이가 많은 할매잖아. 이제 60 하나 가면 할매다. 어른들 만나러 올 때 그래 치마 짧은 거 입으러 오면 안 된다. 내가 그날도 내가 그날도 엄마 만나고 있기라고 집에서 옷 갈아입은 거다. 더 잘 보일 거라고 자기 원래 옷 아니었는데 지금 또 봐 다 엄마 얘기만 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다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가 생각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엄마 그런 소리도 앞으로 이제 조심해서 할게. 엄마는 엄마 기준에 맞춰서 살라겠는가 보다. 그 말이 네 말이 맞는가 보다. 엄마 우리 언제 헤어졌어? 엄마 우리 언제 헤어졌어? 아유 이놈아. 니는 그럼 엄마 그 옛날에 부산 은행에서 만났는 생각나나?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 네 엄마 빈침 준 거 생각나? 응? 엄마, 네가 엄마 빈침 줬잖아. 그 엄마 죽어? 내가 언제 헤어졌냐고요? 그 엄마 죽어? 내가 언제 헤어졌냐고요? 엄마, 네한테 네 6학년 때쯤이잖아. 뭔 6학년 때쯤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중학교 2학년 때야? 내 중학교 2학년 때지. 어머 내 생일은 알죠? 어머 내 생일은 알죠? 그래서 내가 아까는 오늘 밥을 갖다가 내가 우리 아들 작년에 내가 생일 때도 밥도 안 그런 못 챙겨줬다 내가 항상 가슴에 매이갖고 내가 밥도 안 그런 못 해주고 내가 이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내 생일 나는 아는 거죠, 가모. 내 생일 나는 아는 거죠, 가모. 유 생일이 엄역으로 윤사월 16일이고 양역으로는? 응. 아이고 이놈의 6월 7일이지 맨 7일까? 예, 아는데 왜 연락도 안 보내? 지금 놀러 안 오냐고 아들이 그래 얘기하는데 네 생일 때 가면 내가 오늘 네 생일인데 밥 먹으러 올래 갈게 네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면서 오나 안 오지? 엄마 그때 나한테 그 말했어요. 너는 너 필요할 때만 내찾냐? 너는 너 필요할 때만 내찾냐? 앞전에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을 때 황당했어요. 너는 내한테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나 엄마한테 필요하니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러고 끊고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식도 이제 니도 자식 놓고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까 해가 그렇다고 이런데 엄마가 하는 거
장사 뭘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12년 됐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차를 사고 집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일이 맞아. 엄마가 나를 도와줬어요. 아빠가 나를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은 없어, 나를. 하고 내가 이때까지 그 때문에 먹고 살았고 이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한 내 나이 때 살아야 되는 가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나 바라는 거 없어. 엄마도 니한테 바라는 게 없다. 니 잘 됐으면 좋지. 나는 지금 이제 그냥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좋다 그러면 더 잘해주라.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내하고 같이 살았으면은 엄마 내 배고프다 하고 응숙도 지고 이랬을 텐데 엄마 내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너무 내 가슴 아파서 내가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네 행복하면 뭐 엄마 행복한 기지만 네 보는 눈이 최고다. 지금 오늘만큼 이만큼 길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엄마도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저런 소리, 엄마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너도 엄마가 왜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그 생각 한번 해봐라.